국내 최대 인반기획사 하이브와 자회사인 민희진 대표, 뉴진스맘의 민희진 대표의 갈등이 이제 본격적인 법적 소지로 불거지고 있습니다. 먼저 이사회 얘기. 그러니까 해부측이 이사회를 요구했는데 허 변호사님 민진 대표가 바로 그걸 응하지 않는 모양이더라고요. 대표 이사를 해임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. 이사회 결의를 통해서 해임하든가 주주총회 특별 결의로 해임을 할 수가 있습니다. 그런데 이사회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없는 한 대표 이사가 소집권자인 경우로 정해져 있는 것이 많습니다. 그렇다고 하면 자신을 해임할 이사회를 대표이사인 민진 대표가 소집을 하지는 않겠죠. 일정한 경우에 예외적으로 감사가 소집을 할 수는 있습니다. 많은 오로. 대표이사의 어떤 직무상 불법행위나 정관이나 법령에 위반한 행위가 명백하지 않은 상황에서 대표이사의 해임만을 위해서 이 이사회를 소집하는 것을 요청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툼이 있을 수 있거든요.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대표 쪽에서는 감사 결과가 나오지도 않았고 내가 법령상 위반한 것이 명백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이 이사회 소집 요구에 응할 수 없다고 라 주장을 하면서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. 그렇다고 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해서 대표이사를 해임하는 방법을 생각할 수가 있겠죠. 그런데 주주총회 소 소집도 원칙적으로 대표이사가 하게 되어 있어요. 당연히 하지 않겠죠. 그런 경우에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주주는 법원에 임시로 주주총회 소집을 허가할 사람을 소집권자를 정해달라고 신청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하이브 쪽에서 법원에 주주총회 임시 주주총회 소집에 대한 신청을 내놓은 상태고요. 한 4, 5주 정도, 한 달에서 한달반 정도 있으면 법원의 판단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. 사실 본질은 이사회 개최 여부와 이제 법적 분쟁일 텐데 안 기자님. 근데 이제 거의 사회적 쇠퇴가 된것 네. 같아서. 아예 민희진 티셔츠까지 나왔더라고요. 저는 솔직히 이번 사태를 보면서요 양측의 싸움다 더욱 놀란 게 기자회견을 보고 사람들이 순식간에 감정적 선동이 됐다는 것그 지점입니다. 예.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민희진 대표의 어록을 담은 티셔츠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<laughs> 엄밀히 말해서 이 K 직장인의 애완이라고 하는데 정작 K 직장이 아닙니다. 이분 연봉이 시작부터 5억이 넘었고요. 예. 지난해 인센티브가 20억이었습니다. 본인이 개조시라고 한 박지원 대표보다도 연봉이 더 많습니다. 음흠. 결국 이건 권력대 권력의 싸움이거든요. 그런데 민희진 대표는 본인이 열심히 일한 죄밖에 없다 내가 노예 계약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결국 본인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 이런 얘기에 대해서 너무 네티즌들이 감정적으로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같은 지점이 안타깝습니다. 예, 알겠습니다. 그, 민희진 대표 거부로 이사회는 불발이 됐는데 거의 지금 기자회견 내용과 티셔츠 뭐 하나의 사회 현상까지 된민 대표 얘기까지 길지 않게 만나봤습니다. 저희가 준비한 마지막 주제 바로 가볼까요?